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신앙교육원 원장으로 있는 김효준 레오 신부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낯선 얼굴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낯익은 얼굴들이 50% 이상이라 네, 예상은 했지만 네, 신앙교육원 우리 졸업생, 재학생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건 뭐 다 강제로 동원된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괜찮아, 내 사랑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란 책 제목의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거 전에 먼저 양력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가만히 양력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아까 수연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신앙교육원 맨 아래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에 2009년부터 이제 일한다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제가 실제로 이제 신앙교육원에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2000년에 제가 서품을 받았거든요. 2000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2018년이니까 18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8년, 올해가 18년이니까 18년 동안 사제 생활을 했는데 10년을 신앙교육원에서 일을 했으면 8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 위의 경력이 다 8년 동안 이제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유학도 왔어요. 저기 4년. 에? 그럼 4년 남아요. 신대방송에서 2년. 그 2년이 남거든요. 이게 뭔가 어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신대방동에서 2000년에 사제 소품을 받고 2001년, 2002년에 신대방동에서 제가 보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다른 동창 신부들처럼 다른 본당으로 이제 부임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다른 본당으로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성서 못자리 전담 신부님이셨던 허영엽 신부님께서 지금은 서울교구 아마 홍보국에 계시는 그 신부님께 연락이 왔어요. 김 신부, 이번에 우리 성서 옷자리에 주교님이 보좌 신부를 한 명 주신대. 그래가지고 한 명을 추천을 했는데 주교님이 한 명 추천하지 말고 한 네 명 정도를 추천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이름을 적어냈는데 김 신부 이름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안 될 거야. 김 신부는 네 번째야. 순번이 네 번째라 올리긴 했는데 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김 신부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전화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후보로 오르긴 했지만 뭐 갈 마음도 없었고 성서 옷자리에 뭐 갈 마음도 없었고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신부님이 하셨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다음 본당으로 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면담 같은 것도 없이 발령지를 보니까 성서 옷자리 전담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원 신부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아니 저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니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후보 김신부 위로 후보가 세 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은 뭐 지구장으로 가고 한 명은 특수사목 군대를 가고 한 명은 뭐 특수사목을 가서 네 김신부가 된 거야. 밀려서 그냥 된 거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냥 뭐 그렇게 해. 그래서 갔어요. 성도 못자리로 갔죠. 이게 사실 되게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되게 다른 본당으로 이제 가서 계속 한참 막 이제 젊은 신부였으니까 애들 만나고 주일학교 애들 만나고 신자들 만나서 재미있게 사목하고 싶었던 것이 제 바람이었는데 제가 원하던 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성서 못자리는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신앙교육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교육기관이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날 명동으로 성서 공부 오시는 분들 성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 뭐 어쩌다가 그렇게 갔으니까 그래도 뭐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마음을 잡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 6월이었죠. 의정부교구가 이제 서울에서 분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의정부교구 지원을 해서 의정부교구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당연히 의정부교구로 왔으니까 처음에 막 지원자 수가 적어서 막 주임으로 나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소문까지 들어서 내심 바라고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정발산 주임 신부님이신 박병주 신부님이 그때 이제 이 경기 북부 지역 김병도 문신열 보좌를 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주임으로 나갈 줄 알고 잔뜩 기대라고 너도 나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품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사무국장 신부님께서 김 신부 이번에 주교님이 나를 사무국장으로 교구 이제 분가되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김 신부 나랑 같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야. 전 본당 나가려고 의정 본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대요. 요번에만 나를 도와주고 다음에 본당을 나가 잠깐 짧게 도와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본당 예전 저 신학생 때 주임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또 요번에도 또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일이. 그래가지고 사목국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교 사목국 쪽에 소속이 된 거예요. 교리교육 부장이란 역직책을 맡아서 처음에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사실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새로 교구가 분가되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막 설문지 막 이제 우리 의정부 교구에서 교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본당 신부님들께 설문지를 막 10페이지짜리 만들어가지고 다 메일로 보내고 이제 답신을 기다리던 차에 9월달에 그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10월, 11월, 11월 초에 유학을 나가라는 거, 공부를 하라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안 시켜주면서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답을 드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선배 신부님들 몇 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네가 지금 우리 교구 한참 처음 시작하고 어려운데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난 그동안 계속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 성수원짜리 가고 막 이제 사무국 가고 다 내가 희생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신부님이 선배 신부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알았다고 그럼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그래서 또 처음엔 또 힘들었어요. 늘 똑같은 반복이에요. 네. 공부하는 건 뭐 외국말로 공부하는 거 쉽지도 않고 해서 어려웠는데 또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던 거의 2008년에 귀국을 했으니까 거의 8년 만에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한현동 성당에 겨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보좌로 이제 신자들을 만났죠.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행복했는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년도 채 지나기도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근데 또 방송으로 나가는 건가? 주교님 얘기하면 주교님이 이번에 신앙교육원으로 가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2년은 그래도 체외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온 지 10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김 신부가 필요하네. 꼭 필요한 때라고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탄현동에서 또 신앙교육원으로 뜻하지 않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사정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0년 동안 이 신앙교육원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사실 18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했던 것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 리스트에서 보면 크게 많지 않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다 억지로 사실은 떠밀려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사제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된 일들을 했으니까 인생이 되게 불행했겠네요. 그죠? 18년이 네? 되게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되게 18년이 사제로 사는 18년의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매 순간 다 억지로 했었는데도 처음에 내가 원했었던 것들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다 모든 자리가 네? 부조임 탄현동 신대방동 보좌 생활 성서 못자리 생활 뭐 짧았던 사목국에서의 그 짧은 시간조차도 유학 생활도 그렇고 또 탄현동에서의 10달도 그렇고 신앙교육원에서의 10년 시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사실 이 저의 경력이 제가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그 아주 큰 뭐랄까요 자산이 됐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자주 드리는 이야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내가 원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교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늘 주교님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요구하셨고 어쩔 수 없이 흔쾌히 그 말씀을 물론 그 자리에서 뭐 따르긴 했지만 마음까지 그렇게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시작은 상당히 좀 늘 어려웠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는 늘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저 안에 저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 두 가지 것 중에 두 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의 중심에는 당연히 늘 언제나 예외 없이 내가 자리하고 있었죠. 내가 있어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는데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에게 맡겨진 일, 주교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이 계셨죠. 그게 차이였어요.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 차이였던 거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계속해서 18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어도 행복했겠죠. 행복했겠지만 그 행복은 그 중심에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행복이었겠죠. 그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중심에 그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그 행복, 그 기쁨, 그 시간들은, 그 느낌들은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은 좀 다르죠. 해야 하는 일의 중심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에는 힘들지만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안에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 있어요. 그 토마스 그린 신부님의 장터의 어둠이라는 책인데 그게 나중에 이제 다시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다시 출간됐죠. 그러다 그것도 뭐 지금은 뭐 절판됐어요. 바오로 딸 책이라 여기서 소개하기 좀 농담이고요. 네, 절판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그린 신부님이 자주 드는 예가 있어요. 푸른 치즈의 예입니다. 푸른 치즈의 예. 제 책에도 67쪽인가요? 아마 그 제목이 뭐였더라? 67쪽에 제가 메모해놓은 걸 잠깐 보겠습니다. 네, 67쪽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의 그 내용에 소개된 책이에요. 거기 이제 프랜치즈를 좋아하시는 하느님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 프랜치즈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신부님이 책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 프랜치즈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뭐라고 꼬리내라고 그러죠? 고르곤졸라 치즈 딱 그런 그겁니다. 그 종류죠. 냄새가 많이 나는 치즈라 서양 사람들 중에도 좀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냄새가 좀 고약해서.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날 자기 친구가 야 너 이번에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어 해서 난 푸른 치즈 좋아하니까 이걸 선물로 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친구가 그 치즈를 이 푸른 치즈를 선물해 줘야 되는 이 친구에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 저 냄새 나는 걸 어떻게 생일 선물로 주나 내 소중한 친구에게.
아무리 그 친구가 이걸 달라고 했어도 이걸 줄 수는 없지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다른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뭐가 좀 휴대폰 뭐 이런 너무 비싸 이런 건 친구 쓸 때에도 잘 안 주죠. 뭐 하여튼 뭐 그냥 이런 뭐 좋은 책 요번에 신간 나왔는데 좋더라 야 괜찮아 내 사랑이 잠시지를 읽었을 뿐이야 이 책을 이렇게 저자에게 사인을 받아서 이 책을 선물로 줬어요. 야 요번에 생일이지 생일 축하하면서 그 책을 선물로 줬다고요. 이 푸른 치즈를 좋아하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책의 책 선물 내 생일이라고 책을 선물해서 특별히 챙겨서 나에게 선물해준 그 친구에게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고마운 마음을 갖는데 그 선물은 사실은 이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은 아니죠. 이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은 푸른 치즈였어요. 그러니 이 친구를 위한 선물은 푸른 치즈를 준비를 했어야죠. 이 그린 신부님이 그 예를 들면서 한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느님의 일과 하느님을 위한 일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하느님을 위한 일은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인데 그 친구가 원하는 푸른 치즈 그거 말고 내가 특별히 준비한 푸른 치즈는 선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정말 좋은 선물을 따로 특별히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꽃을 선물해 줄 수도 있고 다른 뭐 좋은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주는 거죠. 그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인데 그건 그 친구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린 신부님은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합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은 하느님께 내가 준비한 다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일은 푸른 치즈,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푸른 치즈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두 개를 구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이 그것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땐 나는 참으로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늘 항상 일관되게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죠. 그건 내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느님을 위한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차이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해야지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그걸 지향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을 위한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책 67쪽, 아까 이 책 푸른 치즈,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는 그 꼭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이 사자와 소 얘기가 사실은 월간지의 그 이야기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라는 그 글은요 지금 이 책 자체가 생활성서 월간지의 5년 전에 사랑학개론으로 시작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로 사실은 시작된 글입니다. 이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라는 글은 근데 이 이야기를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출처가 좀 불분명해서 남의 얘기를 책에다가 옮길 수는 없어서 빼버리는 것이었는데 이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예. 숫사자와 암소가 우연히 길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첫눈에 반해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인데 뭐 어차피 지어낸 얘기니까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었어요. 둘이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딱 그 내용입니다. 암소가 사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신선한 풀들을 준비를 합니다. 예? 저 하나로 마트 가가지고 비싼 유기농으로만 골라서 저 사자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 풀들을 준비를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자가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그 밥은 늘 저 풀떼기들입니다. 사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식사는 밖에서 값비싼 한우, 회성 한우, 꽃등심 골라서 이제 먹고 집을 들어가곤 합니다. 사자도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로 마트 가서 횡성 한우 A+ 그걸 받아다가 사다가 이거 오늘은 이걸 한번 구워 먹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 그게 그 꼭지 제목이죠. 난 너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너에게 있었던 거야. 이거죠. 그죠?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어.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1쪽에서 72쪽 이쪽. 사랑을 위한 이런 최선의 노력이 항상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고 불평불만이 쌓이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사랑의 현실이다. 그것은 내가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맞은편에 서 있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전해주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하는 그린 신부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을 위한 일과 하느님의 일 중에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겠죠. 하느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게 나는 내가 하느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기특한 내 모습에 취해 하느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죠? 그 모습에 취해 정작 그가 바라고 있는 것과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그가 정작 바라고 있는 것, 그건 하느님의 일이죠. 그 하느님의 일,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반쪽짜리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글일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이 애니메이션 배경이 뭘 것 같아요? 소나기, 그죠? 네, 소나기. 11쪽 제일 먼저 책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단 적당히만요. 한 소년이 있었다. 이걸로 시작하죠? 이 문장으로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이게 제 얘기인 줄 알고 신부님이 신부님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글을 솔직하게 썼어요. 제 얘기는 다 솔직하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썼고요. 제 얘기라고 했고 이건 한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뭐 부끄러운 얘기라 뭐 제가 저를 뭐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근데 누군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도 신부님인데 제 후배 신부님인데
제가 강의 때는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신부님이에요. 여기 나오는 소녀의 이니셜은 NJY이고 신부님의 이니셜은 KTK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하여튼 뭐 하여튼 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신부님께 허락은 받았지만 예, 어느 날은 이 신부님이 제가 강의 때마다 이 얘기를 하도 하고 다녀가지고 그 얘기를 신부님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한 얘기야. 형 이제 좀 그만해요. 이제 그 얘기 예? 네 이름 안, 얘기 안 해. 다 KTK라고 이니셜만 얘기해.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막 이제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얘기하고 얘기 안 했었는데 한동안. 어쨌든 그래서 한 소년 KTK가 NJY를 좋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KTK가 신학과 1학년 때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예. 신학과 이 굉장히 순수한 신학생이었거든요. 뭐 모든 신학생들이 뭐 다 순수하겠지만 안 그런 애들도 종종 있으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선하고 착하고 정말 예, 딱 그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름방학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해가지고 본당을 나갔는데 예,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1학년 첫 여름방학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 여름에 이제 본당 행사들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예, 그게 NJY. 예, 이러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애를 둘이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인지도 모르죠. 예, NJY. 계속 듣다 보면 눈치는 채겠네요. 어쨌든 그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데 이 신학생 뭐 당연히 뭐 자기가 뭐 이 정말 착하고 예쁘고 정말 열심한 그 여학생 뭐 예쁘니까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뭐 좋아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더 발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봐야 신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이제 흐뭇해하는 정도로 지내다가 새벽 미사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에피소드가 네, 실제로 계속 내내 새벽 미사 때 졸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영성체 시간에 이제 행렬이 사람들 이제 나가니까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NJY가 자기 옆에서 이제 걸어 나오는 거죠. 이제 얘가 미사 워낙 얘가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새벽 미사까지 나오는 여고생이 세상에 없어요. 그죠? 걔가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성취를 모시러 앞으로 걸어 나왔던 거예요. 완전히 환청이 들리는 빰빰빰빰빰빰 환청이 들리는 거죠. 예, 아 이래 꿈에도 그리던 이런 은총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걸어 나가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지가 신부님한테 그리스도의 몸 이런 거죠. 신부님이 내가 할 대사를 얘가 하니까 아멘 하고서 이제 네 그렇죠. 예. 그 신부님은 의정부교 오신 분이에요. 예, 선배세요. 예, 아멘 하면서 이제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되게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였죠. 네, 재밌는 에피소드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이거였죠. 적당한 사람이죠. 네. 작년 올해였군요. 올해 졸업식 때 이 얘기 제가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신앙교육은 졸업식 때? 올해 2월 졸업식 때 오셨던 분은 안 계신가? 네. 적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 적당하게 뭐 먹은 것 같아. 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여러 상황들 또 문장들 혹은 단어들 있죠. 적당하니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단어, 상황,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하니라고 하는 형용사가 꾸며줄 수 없는 말도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부님 정말 너무 적당히 사랑해요. 막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죠? 자기야 나는 자기를 너무 정말 적당히 사랑해 이런 말은 뭐예요? 예. 적당히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적당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적당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적당한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는 그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예? 주 야훼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그죠? 온 힘을 다하고 뭐야 영혼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구절이 나오죠. 그게 이제 공간복음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 말, 그걸 200주년 성서에서는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죠. 이 정확한 뭐 직역이죠. 모든 마음인 겁니다. 모든 영혼이에요. 모든 정신이고 모든 힘이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약 70%만 떼어서 70%로 사랑하고 70%로 네? 70%의 마음으로 70%의 영혼으로 70%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적당히 사랑하는 건데 적당히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모든 영혼으로 모든 정신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소년, 소녀에게 사랑에 빠진 소녀의 사랑에 빠진 소녀를 사랑하게 된 소년 이야기에서 그 소년이 그 신학생의 소녀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 소녀가 온통 나를 가득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넣었기 때문에 그 소녀밖에 머릿속에 들어올 다른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는 어때요? 그런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늘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 버려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7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은 억지로 짜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단히 틀어막는다고 잦아드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기에 모든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랑은 적당할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만이 있을 뿐이다. 사랑의 중간은 없다. 적당한 타협점이란 있을 수 없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당신을 사랑해요. 단 적당히만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었던 게 그 지금 우리 함께 읽은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이 강의 뭐야 그 북콘서트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PPT 준비 뭐 따로 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 책 내용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PPT를 준비해서 하면 훨씬 더 호응도 좋고 집중도 이제 집중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PPT를 만들 때 제 옛날 사진들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호응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막 찾았어요. 또 워낙에 말을 잘 들어서 다 찾아 앨범을 막 뒤지다가 깔끔한 걸 하나 골라왔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저 때가 딱 천정성취하던 나이 그때 아닐까 싶어요. 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왜 저러고 있는지. 저거 다 저 세균 저거 저 들판에 저렇게 놓여 있으면 저거 다 병 걸리는데 이때는 부모님이 무지해서 그랬나 하여튼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요? 천정성취 때 얘기 이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문제, 그 내용이죠. 예. 예. 여기에 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귀엽고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애가 접니다. 네. 흐릿하네요. 네. 91쪽 책에는 필요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죠. 저의 천명성체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5학년 때 천명성체를 하게 됐어요. 왜 5학년 때 하게 됐냐면, 이건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얘기 안 해요. 사진도 다 보여드렸으니까 다 얘기해야지 뭐. 네. 엄마가 잠깐 냉담 중에 계셨어요. 원래 3학년 때 했어야 했는데 유아세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뭐 성당을 다녔는데 어머니가 잠깐 냉담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3학년 이제 천년성체를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엄마만 안 나갔으면 됐는데 아직 자식들까지 안 내보내주는 바람에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 늙은 나이에 5학년 때 천년성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 앞줄은 아니겠죠, 그죠? 앞줄에 애들만 있잖아요, 진짜 완전히 그냥 코흘리게 짜증나는 애들 3학년 말 안 듣는. 3학년, 4학년, 5학년이니까 맨 위는 6학년들이었죠. 그러니까 한 두 번째 줄 정도 있겠죠. 에, 거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 수녀님이 천년성지 교리 열심히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교리 시간에 수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천년성지 하는데 예수님 이제 처음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입에 모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님께 내 안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소식,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 들어와서 뭘 기도를 할까 막 적었어요. 적고 막 이제 이거를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엄마한테 허락도 받고 이제. 이제 검사도 받고 이제 막 이제 그랬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도할 항목들을 다 이제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다음 날 토요일 날 어린이 미사 때 이제 천년성체를 해야 되는 때였는데 이 진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으시죠, 그죠? 딱 받아 모시고 처음인데 진짜 하필 무슨 운명의 장난이 이제 모시고서 이제 성체를 이제 그때는 막 이제 막 그런 교육도 받잖아요. 성체를 막 씹어 먹거나 막 이제 그죠? 불경스럽게 씹어 먹거나 뭐 이제 함부로 보시면 안 되고 혀에다가 살포시 올려놓고서 다 녹으면 이제 꿀떡 삼키면 된다고 이제 그런 세부 사항까지 지침까지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입천장에 달라붙으신 거죠. 하필 입천장이 야 그때 그냥 성체를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모셔본 사람에게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잖아요.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을 때는 굉장히 그냥 안 떨어지죠. 웬만하면 이제 긁어내야지, 뭐 이제 공사를 해야지 떨어질 정도로 힘든데 그런데 하필 천령성체 때 처음으로 모셨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러니 뭐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진짜로 그때 솔직한 내용입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주 그냥 조직스럽게 천년성체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혼자 그냥 완전히 그냥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긁어내. 살짝 그래서 살짝 얼른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얼른 내려오세요. 얼른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살살살살 긁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막 그런데 이제 성체성과 다 끝나가고 애들 이제 뭐 모시고 막 기도 열심히 한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막 웅성웅성 심지어 기도도 다 지들 건 끝냈으니까 웅성웅성 되니까 어떻게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 졌어요. 예수님 잘생기고 똑똑하고 매너 좋은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네.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다 들어주세요. 제가 이 얘기는 본당 경험은 짧지만
신대방동에 있을 때, 탄현동에 있을 때 천영성제 교련 때마다 애들한테 늘 이거 얘기해줬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은 진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딱 보기에도 딱 그러니까 제가, 그죠? 애들이 믿더라고요. 네. 뭔가 확실한 게 보이면 애들이 믿어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에피소드 끝에 이 성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뭐 이 구절 전체를 다 실지는 않았는데 책에는 앞에 전반부의 내용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른 민족들이 찾는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테니 너희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뭐 천영성체 이야기는 뭐 재밌으니까 뭐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수녀님께 얘기를 듣고 정말 그때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죠. 사실은 지금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우리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웃죠. 그냥 왜 웃어요? 그냥 웃어요. 그 웃음에는 사실은 그냥 웃기기 때문에 웃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구나 라는 정도로 넘겨버리죠. 하느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믿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죠. 뭐 그걸 믿어라, 믿어야 된다. 뭐 하느님은 모든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도 역시 사실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기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 그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께서는 잘 아시는 그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은 주실 것이요 필요치 않은 것은 없애실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그 하느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서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은 83쪽에 있는 글이에요. 모두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친구 동창 신학생 얘기예요. 옛날 이제 산악반 때 뭐 꽁치 얘기도 있고 책이 있죠. 저 예전 신학생 때 산악반이었을 때 사진. 아 그때 그 글도 몇 개 있었는데 83쪽에 모두 알고 계시죠라고 하는 책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 친구 신학생 때 동창이었는데 4학년 때 뇌종양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수술을 했는데 잘 경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뭐 깨어나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있다가 또 다른 합병증이 와서 1년 후에 세상을 떠난 친구 이야기입니다.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위에 노란 모자 쓴 친구 있죠? 저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진영이에요. 장진영 이라고. 되게 잘생겼죠. 네, 잘생긴 친구였어요. 저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여기선 저희는 그때 산악관이 외모로 다 뽑았기 때문에 우리 정발산 주임 신부님은 외모에서 탈락이 돼서 산을 좋아했지만 산악관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신부님 사진은 참고로 맨 마지막에 제가 어렵게 구한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정발산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준비를 했으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신부님의 아주 파릇파릇한 19살 때, 만 19살 때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방금 전에 여기 강의 시작하기 전에 보여줬더니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막 강하게 부정하는 그 사진. 내가 이렇게 생겼어? 막 이제. 하여튼 그 사진입니다. 이 친구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저 이 사진이 91년 12월 1학년에 신학교 들어가서 저희가 산악반에 들자마자 그해 겨울에 지리산 종주를 갔었어요. 그 다섯 명이 산악반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리산 종주를 가고 막 또 그때 뭐 몇십 년 만에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천왕봉 이제 그 천왕봉 맞죠. 그 위에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고생을 일주일 동안 고생을 엄청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이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진영이와도 굉장히 친한 친구로 이제 지냈었는데 그 책 모두 알고 계시죠라는 제목의 그 글 83쪽에 그거는 좀 무겁죠. 무겁고 굉장히 좀 슬픈 내용입니다. 그 실제로 제 진영이가 그렇게 이 4학년 때 가을에 그러니까 90 복학하고 4학년이니까 97년 가을 뭐 우리 졸업여행 가던 때였으니까요. 97년 10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월, 11월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고 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신학과 4학년 때 뭐 저는 상당히 제일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을 잘 찾아가지 수술 받기 전에도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4학년 신학교는 이제 4학년이 되면서 자치회 임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자치회 총무를 맡게 되면 총무일을 맡게 되면서 총무일이 너무 정말 학교 공부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빴어요. 그것도 사실은 뭐 나중에 돌아보니 좀 핑계거리였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시간도 없고 바쁘고 또 이 친구는 뭐 바쁜데 뭘 오냐고 괜찮다고 금방 잘 끝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반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죠. 잘 뭐 큰 뭐 뇌종양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건강하게 지내다가 뭐 그래도 뭐 큰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이제 발견이 돼서 또 수술까지 한다고 하니 뭐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입원했을 때도 잘 찾아가지 못하고 너무 바쁜 나머지 그냥 뭐 어떻게 기도나 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경과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거의 뭐 식물인간 상태로 이제 1년을 누워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이 저에겐 더 진영이에게는 미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는 친구에게 사실은 굉장히 정말 몇 번 찾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예. 처음에는 뭐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또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갔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처음부터 자주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면 뭐 가끔씩 시간이 안 나서 못 가는 경우는 뭐 크게 미안하지 않은데 처음에 한두 달을 전혀 가지 못하고 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미안해서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것도 사실은 다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영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의 이야기 마르코 복음을 예를 들면 마르코 복음에서 이제
제자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여겼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었던 그런 상황들 그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그 진영이가 많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마르코복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을 해도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자신하면서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니에로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병사들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이미 마르코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서서 따라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고위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안뜰 마당에서 안뜰에서 사람들의 추궁을 받죠.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거 분명히 내가 봤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야? 아닌데 난 예수님 제자 아닌데 두 번째 그 추궁을 받을 때도 분명히 아니라고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습니다.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 저 말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라고 한 저 말이 원래 성서 그리스마엘 성서에는 아나테마티조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이 동사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한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누굴 저주했을까요? 거짓이면 우리말 번역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했다는 여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아나테마티조를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성서학자들 경우 많은 경우에 이 아나테마티조라고 하는 동사가 제비 동사로 사용된 다른 용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그들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상황상 그건 좀 적당하지가 않죠. 왜냐? 지금 여기 자리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죠? 자신을 추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저주했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그들에게 그들을 잘 설득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죠. 그러면 세 번째 경우만 남죠.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만 남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였다 하니까 오히려 이야기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되지만 베드로는 뭐 여러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마르코 복음사가가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이 누구를 저주했는지에 대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열린 가능성들이 생긴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것인데 그 선택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가장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번역을 마르코 복음사가가 의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했을까?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제 확실하게 끊어지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닭이 또 한 번 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라고 복음사가들은 공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래서 닭이 울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을 충격, 자기 자신에게서 받은 그 상처,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때 어쩌면 베드로는 이 단어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히라버 그리스어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나는 너희를 벗이라고 불렀다. 에서의 그 친구, 그 벗이 이 필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필로스는 필레오라고 상당히 닮았죠? 이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그리스 말 필로스나 필레오, 친구나 사랑하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 말에서 친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친구가, 이거 너무 일찍 보이셨네. 사랑이 없으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친구로서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사랑했을까? 어떤 사랑을 보여줬을까? 제가 진영이에게 느끼는 그 미안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큰 상처 충격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치면서 그 후에 느꼈을 그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책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물으시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은 천상적 사랑, 희생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는데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경력이 있어서 그냥 이 필레오를 쓴 것이 아닐까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필레오를 베드로가 고집스럽게 예수님 앞에서 사용했었던 이유가
자신을 필레오스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필레오나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사실은 필레오나 아가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는데 베드로가 범한 그 실수,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한다고 말한 그 입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말로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게 함으로써 발음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상처를 베드로의 잘못 실수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사랑학기론 쓰면서 뭐 거기에는 뭐 그냥 인간의 이 우정, 뭐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뭐 여러 사랑들이 많이 있는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생각을 해보고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하느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사실 많이 뒤엉켜 있는데 그게 굳이 그걸 뭐 구분해서 아 이건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구나 아 이건 인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것이 그렇게 칼같이 구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사람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이웃을 그렇게 진정으로 필레오하고 아가파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들 얘기 잠깐 마무리 지으면서 네, 이게 신학교 91년 4월 12일 날 제 축일 다음 날 찍은 네, 사진인데요. 신학과 1학년 때 아주 풋했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신부님들이 덜어 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신부님이 누구냐면 김영철 베드로 신부님이에요. 성령 기도의 담당 신부님 노인 사목 하시는 신부님 김영철 베드로 찍은 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안경 끼고 입 이렇게 웃고 있는 신부님이 대전교구의 김용태 신부님이라고 지금 생활성서사에서 우리 그 글도 쓰고 계시고 이번 대림특강 때 정발산 강의하러 오시는 신부님 네 아주 김대원 신부님의 유일한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네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앞줄에는 이제 제가 있죠. 제일 잘생긴 신부님이 저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전에 풍동주임 신부님이셨던 지금은 까리타스 주임이신 김종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 계시고 맨 왼쪽에 저기 계시네요. 퇴계원 주임 신부님, 최영역 베드로 신부님 계시네요. 네, 그리고 그 김종민 신부님 옆에 홍상범 다니엘 신부님도 계시고 그 박병주 신부님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죠? 에? 누군지 아시겠죠? 이거 포인터가 있으면 좋은데 되나? 이거 되는구나.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걸 요렇게 좀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예, 요걸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면 원본 사진을 제가 확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씩만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요 신부님. 네, 신부님들이 예, 1학년 때 아주 풋풋했을 때 사진들입니다. 옛날 제 글에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학과 1학년 때 그때 이제 나눴었던 우정들, 사랑들이 이런 묵상거리들, 사랑에 관한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 역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동창이신 박병주 대전의원 신부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